자, 오늘은 이제 13쪽이네요. 한자를 먼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고 그 다음 나갈게요. 꽃과, 꽃과 빛색, 빛색 야틀천, 야틀천 깊을심, 깊을심 먼저선, 먼저선 뒤후, 뒤후 필발, 필발 버들류, 버들류 항렬항, 항렬항. 이게 이제 다닌다, 간다 할 때는 행으로 읽는데, 이렇게 항렬 할 때는 항으로 읽어요. 높을 고, 높을 고 아래 하, 아래 하 옛 고, 옛 고 이제 금, 이제 금 심을 재, 심을 재 꽃 화, 꽃 화 아니 불, 아니 불 말씀 어, 말씀 어 말씀 언, 말씀 언 능히 능, 능히 능 이끌인, 이끌인 나비 접, 나비 접 비우, 비우 없을무, 없을무 문문, 문문 지게호, 지게호 풀해, 풀해 빗장관, 빗장관 사람인, 사람인. 네. 이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화색 천심, 화색 천심 선후 발이요, 선후 발이요 유항 고하, 유항 고하 고금 제로다, 고금 제로다 화불 어언, 화불 어언 능 인접하고, 능 인접하고 우무문호, 우무문호 해관인을, 해관인을. 자, 이제 해석을 해보죠. 앞에 화색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색. 네, 꽃색 또는 꽃빛, 그렇죠? 천심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얕고 깊다. 근데 이거 대개는 옆에 물수변이 붙어 있어서 물의 깊이가 얕고 깊다로 원래는 빈 거예요. 근데 앞에 화색 천심 하니까 꽃빛이 옅고 짙은 것,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선후발, 선후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선후 두 글자만 해석하면 먼저와 뒤, 그러니까 앞과 뒤, 그죠? 선후 발 하면 이럴 때는 선발 후발 그 말이지요. 먼저 피고 뒤에 피었다. 전부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빛이 얕고 짙은 것은 먼저 피고 뒤에 피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죠. 유항 고하, 이거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들 항렬이 높고 낮다는 건 뭘까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늘어진 것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한 마디에서 또 나와갖고 또 늘어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치 건너 두치, 이렇게 한 다리 위로 또 한 다리 이렇게 돼 있지요. 그걸 이제 버드나무 항렬 이렇게 쓴 거예요. 버드나무 항렬의 높고 낮음은 고금 제로다. 제자가 무슨 제? 심을 제자예요. 고제, 금제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심었고 지금 심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다가 버드나무는 1년에 한 번 피는 거라고 생각하면 버드나무 항렬이 높고 낮은 것은 옛날에 심은 것과 금년에 심었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삼라만상을 알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보이는 물건들은 저마다 다 그 이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버들까지를 보면서도
아하, 저게 저 가지는 길고 저 가지는 짧은데 저건 왜일까? 아, 저건 작년에 심은 것과 재작년에 심은 것의 차이로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한단 말이죠. 그렇죠? 꽃도 간단해요. 그죠? 꽃도 그 꽃 피었는데 꽃 빛깔이 똑같은 꽃인데 어떤 거는 짙고 어떤 건 옅은 것은 핀 것이 먼저 핀 것은 더 짙은가요? 더 옅은가요? 옅지요. 그렇듯이 사람도 뭐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세상 사물을 우리 어린이들 꼼꼼하게 보는 거, 어? 그리고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실제 공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넘겨보세요. 참 멋진 구절이네요. 화, 불, 어, 언. 이게 네 글자 해석할 수, 어, 언 두 글자 할 수 있나요? 네. 여기 어, 언 두 글자를 이게 예, 어떻게 해석하지요? 말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논어의 근거를 해서 보면 앞에 있는 어자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고, 응? 누구한테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냥 말씀 언자는 혼자 말하는 말. 예. 네. 그럼 뭐예요? 꽃은 누구한테 오라 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죠? 아니면 혼자 말로 짓거리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그럼 되겠어요? 화, 불, 어, 언.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냐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은 두 가지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말하고 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잖아. 그걸 합해서 어, 언이라겠단 말이지. 그렇지만 능, 인, 접, 능히, 인자는 끌어당긴다. 이끌어온다. 무엇을? 나비를 이끌어올 수 있고. 전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꽃은 말하지 않아도 나비를 끌어올 수 있고. 그죠? 나비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말 참 멋지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 덕을 닦고 정말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눈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네가 찾아오고 멋있는 남자가 찾아오지요. 괜히 오라고 괜히 꼬리치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 말인가요? 내가 진정한 꽃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나비가 온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미제 기충이다.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 있는 것이다. 눈꺼풀을 뒤집고 여기다 눈썹을 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아름다우냐? 그렇게 겉으로는 잘 만들어 놓고서 입으로 뱉을 때 맨날 XX새끼 막 욕해보세요. 그러면 좀 부러지는 거지. 그치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 있는 거다. 그런가 하면 우무문호 해관인. 여기 해관인 이거는 이 해인 관인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해인은 뭐예요? 사람들을 풀어놓는다. 관인은 이게 잔물쇠로 잠가놓는 거니까 사람을 묶어놓는다. 해석하면 어떨까요? 비는 이 문은 저기 문이 두 개 달린 문이 문이랬고요. 호자는 저것처럼 문이 하나 달린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분명히 비는 문이 없는데도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더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짝을 잘 찾아봤는지 몰라요. 꽃은 말하지 않아도
능히 나비를 이끌어 드릴 수 있고 비는 문이 없어도 사람들을 묶어놨다 풀어놨다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 해야지. 조금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비우자가 아니라 앞에 돈 전자를 내릴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사람 못 나가요. 버스비가 없는데 어디를 나가? 돈이 없어도 다녀야 돼. 알지, 알지. 그래서 아주 오늘 구절들은 아주 평이하면서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에요. 화색 전심 서로발이요 꽃빛이 그죠 꽃빛이 얕고 짙은 것은 선후 이제 먼저 핀 것과 뒤에 피었기 때문이고 유황 고화 고금재로다 버드나무 학렬이 높고 낮은 것은 고금재 예전에 심었거나 이제 심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더라. 화불론 능 인접하고 꽃들은 말하지 않아도 능히 나비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여기 능자가 들어가면 능자나 가이가 들어가면 엄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무문호 해관이니라. 피는 문호가 없어도 사람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닫아놓기도 하더라. 자 이제 한번 읽어보죠. 화색 전심 선후 발이요 화색 전심 선후 발이요 유황 고하 고금재라 화풀언 능인접하고 화풀언 능인접하고 우무문호 해관이네 한번 더 읽어보지요. 화색 천심 선후 발이요 화색 천심 선후 발이요 유황 고하 고금재람 화풀언 능인접하고 화풀언 능인접하고 우무문호 해관이네